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건축물 사례 조사를 위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다녔던 시기에 했던 과제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조사를 위한 키워드 찾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례 조사를 할 때 한국 건축에서 드러나는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현대 건축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의 종류나 효과를 가지고 옆에 사진을 두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가로, 세로 프레임부터 분할 프레임, 하늘 프레임, 콜라주 프레임이라는 말을 만들어줘서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두고 제가 그 이름을 프레임의 반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주고 전통 건축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기법이 현대 건축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것에 대한 사례 조사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면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함께 만들어 주면 뒤에 나올 사례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프레임 분할에 대한 다이어그램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기둥을 통해서 프레임이 분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줬고 현대 건축에서는 이런 효과가 웰컴시티나 한길사 사옥 같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평면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례 조사를 같이 해줬고 해당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를 아래에 두고 그것에 해당되는 다이어그램을 같이 주면서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과 사람과의 소통을 한다는 내용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었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사례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사례도 같이 넣어주게 되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게 만들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굉장히 길고 건축 사례를 조사를 할 때 다이어그램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페이지입니다. 공모전을 하거나 그럴 때만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납사를 갖다 온 것에 대한 사례 조사나 다양하게 이론 과목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보통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마지막에 결과를 도출할 때도 한 번 더 정리하기가 쉽고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러스트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렸던 다이어그램들이 모여있는 것들이고요. 일러스트로 다 그려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이런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그려주기가 쉽죠. 사각형 도구인 M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해당되는 색을 지정을 해주고요. 두께도 대략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Ctrl C를 누른 다음 똑같은 곳에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Ctrl 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복사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눌러준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를 줄여주고 현재 보시면은 조금 더 위아래가 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것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P를 눌러준 상태에서 점을 찍고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점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은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점선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4개의 선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발표를 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한 다음 겉에 있는 것을 점선으로 만들어 주고 일러스트에서 이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객체를 지정을 해주면 녹색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점선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속성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선택을 해주고 해당되는 것을 P를 눌러서 산의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준 상태에서 대괄호를 눌러주면 가장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다시 복사를 해준 다음 여기에 보시면 크기 조절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선효과 크기 조절과 모퉁이 크기 조절을 모두 꺼주신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줘야지 크기가 줄여져도 선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다이어그램은 바로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택을 한 다음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Shift를 같이 눌러주고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주긴 했었는데요. 먼저 겉에 있는 것을 점선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것을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2번을 눌러주면 잠금이 됩니다. 잠금을 해준 상태에서 먼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을 대략 이것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한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hift를 눌러서 대략 이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점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크기에 맞게끔 이 겉에 있는 이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를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 Shift를 눌러주면 직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외곽만 만들어주고 안에 있는 것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색깔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넣어주면 좋기 때문에 이런 색깔들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이 선보다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눌러준 상태에서 뒤를 가기를 눌러주게 되면 좀 전에 잘 안 보였던 이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모습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점선을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야매의 느낌이 있어서 좀 씁쓸하긴 하네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주진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P를 찍고 아래로 Shift를 눌러준 상태에서 아래로 클릭을 한 다음 끝점을 클릭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조금 이 부분이 열려있는 모습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었고요. 이 모습에서도 옆에 부분을 P를 눌러주고 해당되는 것을 눌러주면 됩니다. 역시나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고요. 하면 이런 모습을 대략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지금 점선은 잠겨 있고 안에 있는 것들은 안 잠겨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잡고 컨트롤 T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잠겨 있는 것을 푸는 단축키 Ctrl Alt 2번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겨 있는 게 풀려지고요.
이 점선을 가장 앞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조금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시 잠그고 컨트롤 2를 눌러서 잠근 상태에서 P를 눌러서 해당되는 것을 간단하게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면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 끝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Shift X를 눌러주면 면과 선의 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Shift X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뒤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뒤로 보내시면 이런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고 여기 되는 것도 굉장히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 다이어그램이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Shift X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 만든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게 잠겨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려주게 되면 Shift X를 눌러주면 바뀌게 되고 이것을 Ctrl Shift 눌러준 상태에서 가장 뒤로 보내면 됩니다. L을 눌러준 상태에서 원형을 넣어주고 P를 눌러주고 삼각형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이런 산들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장 뒤로 보낼 거기 때문에 다 잠겨 있죠. 그래서 가장 뒤로 보내고 먼저 좀 전에 산들을 다 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배경을 잡고 가장 뒤로 보내면 산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대략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치업으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다이어그램은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